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목요일 밤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추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인가 참으로 아름다운 가을날 하루였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시작된 일상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목표를 다시 한번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신앙의 목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었던가, 나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교회 생활의 목표는 무엇이었던가? 우리는 저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기한과 또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사건이 되어버리곤 하는 그런 때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셨다고 하니 우리의 때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세웠고 성취했고 그래서 누리고 또 지금은 조금 희미해져 버린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목표를 붙잡아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직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며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 각자에게 걸고 계신 기대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견지하고 있어야 할 우리의 생애 목표이고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양이라는 말은 닮음꼴, 닮은 조각상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닮은 모양으로 꼴로 이해하면 좋겠고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 본질, 정수라고 해두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두 가지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는 그분의 얼굴로 그분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는 것, 다른 하나는 그분의 속성으로 그분의 본질을 가지고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옛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죠. 하나님은 이 옛사람을 대체할 새 사람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새 사람의 기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처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제해야 될 것들을 제해 주시고 우리의 경험과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또 채울 것을 채워주시며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이 곧 변화입니다. 성령은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속여 빼앗는 자였던 야곱에서 내어주고 축복하는 자 야곱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바뀝니다. 운명의 사슬에 묶인 가엾은 존재로서 시간에 매여 있던 나의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때를 사는 존재로 달라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됩시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됩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에 이릅시다. 우리가 다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성장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분의 충만하심에까지 우리가 다 이릅시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세상을 대하여, 사람을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배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짐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자고 저는 주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이 속을 무엇으로 채울까? 어떤 꿈을 꾸어보려고 해도 더 이상 꿈이라는 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좋은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내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것 이상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이 사도들의 믿음, 교부들의 믿음, 순교자들의 믿음, 모든 신앙인들의 믿음, 무엇보다 이 땅에서 예수께서 직접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거룩한 지식을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속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한다면 그리스도만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 그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모양으로 살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바라는 그분의 형상으로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다 그런 믿음, 그런 지식, 그런 성장, 그런 충만함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와 문명은 보기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이 모든 것들 속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문명을 해양에서 대양으로, 대양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 위로 점점점 옮겨가고 계십니다. 정치적 변화와 과학의 발명과 문화의 확장과 현대적인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언어의 교류를 통한 의사소통의 확장까지, 요즘은 컴퓨터로 번역은 물론이고 할 말까지 다 가르쳐줍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로,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와 지구 생태계가 처해 있는 위험 앞에서 그분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파한다면 우리보다 더 이 땅과 세계와 모든 사람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더 아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일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고 그분처럼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적셔주시고 기도로 불타오르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을 다시 그렇게 새로 보며 주님의 이와 같은 역사를 믿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맥락이 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저녁 우리가 함께 나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때, 하나님의 때, 우리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못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목표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경주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목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세워주시는 말씀을 통한 목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이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밤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